생식을 멍멍이 삼촌한테 배운 대로 하고 있는데요. 생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오리 고기를 고르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들었어요. 삼촌님이 말씀해주신 오리 고기는 작은 뭐 어린 오리 그리고 머리와 지방이 제거된 그런 오리들을 분쇄를 해서 먹여야 되는데, 그 어린 오리랑 그리고 머리랑 다리가 제거된 그런 소분되어서 나오는 그런 오리 고기는 분쇄용은 찾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오리 고기 파는 사이트를 많이 전화를 해서 여러 군데 문의를 해가지고 가장 가는 분쇄망에 분쇄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지방과 껍질이 다 분해가 된 곳을 찾아서 분쇄육을 구입하게 되었고요. 분쇄육을 처음에 받아서 좀 소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많이 해동이 된 상태에서 소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좀 많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칼집이 들어갈 정도만 됐을 정도의 상태에서 소분을 해가지고 억지로 고기를 자른 다음에 이렇게 지퍼백에 먹일 양만큼 그람수를 재서 지퍼백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이렇게 여러 개를 보관하고 있고요. 또 생식을 먹어서 좋아진 점이라고 하면 지금 이게 생식 먹고 싼 변인데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많이 안 나고 변도 작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도 많이 묻어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청소하기가 엄청 편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강아지한테서 나는 냄새가 좀 많이 나지는 않고 활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활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냄새도 많이 나지 않고 생식을 처음 하실 때그 업체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업체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삼촌님한테 많이 여쭤보면서 생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강아지도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또 생식도 아주 잘 먹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생식을 하실 때는 그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릇을 설거지를 하고 이런 분무 형태의 살균제를 항상 뭐 뿌려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